네, 스파이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U축은 이렇게 하지만 좌측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네. 자, 여기서 첫 뜸 한번 들여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와인딩.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네. 이제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천천히 끝뜸을 들이세요. 네. 층이 나다 보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쉬운 우리 그 연예인 덮개가 있어요. 덮개 아이롱. 얘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자,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싹 하시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와인딩은 다 끝났고요. 제가 지금부터 또 방향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우측 먼저 할게요. 자, 지금은 제가 세팅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오신 다음에 요 리치 있죠? 여기서 세팅펌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한 바퀴죠? 벌리시고요. 얘를 이렇게 한 번 더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텐션을 줄여서 살짝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냥 5초라고 해서 5초만 있지 말고 조금 더 마지막이니까 네, 조금 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한번 잡고 이렇게 빼볼까요? 네, 어때요? 예쁘죠? 탄력 있고 자, 요 느낌하고 요 느낌이에요. 방향성을 줬을 때 자, 좌측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좌측은 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네, 우측은 제가 이렇게 잡았지만 좌측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글러브를 열고 다시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로록 감기죠? 이 상태에서 텐션 한번 살짝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더 텐션을 조금 더 마지막이니까 네,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러볼게요. 이렇게 쭉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자, 이렇게 하고 중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깨끗이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쭉. 재밌죠?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재밌게. 자, 잡으시고 쭉. 네. 오, 재밌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자, 끝이 쑥쑥쑥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우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자, 쫙 잡으시고, 어머,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나는 이렇게 컬도 윤기나게 하고 탄력있게 할 거야 하면 이렇게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쫙쫙 다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빠르면서 예,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탈색된 모발이에요. 어머,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됐어요. 자, 열펌은요, 아이롱펌은요, 환원제와 수분이 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빨리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세 개 있어요. 좌측에 하나, 둘, 셋, 네 개, 여섯 개예요. 세 개, 세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에 애교머리 열한 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은요.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할게요. 폴리는 예, 이렇게 수분 건조도 된 것도 수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컬에 탄력도도 줄 수 있어요.
하셔서 원장님들 많이 권장합니다. 자, 수분 건조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22ml예요. 자, 우선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달아주시고 돌돌돌. 이제부터는 겉에 있는 머리만 고온으로 달아주고 아이롱 속에 있는 모발, 손상된 모발은 저온으로 네, 달아주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피카의 꽃이죠. 트리플. 자, 뿌리를 13mm하고 17mm로 더블로 살리신 다음에 32mm입니다. 자, 32mm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됐죠?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다려주시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결도 잡히고 윤기도 나고 예,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피카의 플라워 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의 32mm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싹 빼주시면 예, 도너츠가 생겨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수분 조절한 다음에 자, 더블로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뿌리를 살려보겠습니다.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13mm로 위에서 아래로 자, 여기에요. 글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에서 움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지만 피카는 13mm로 한 다음에 17mm 네, 17mm로 다시 한번 네,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뿌리가 확실하게 많이 살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글러브를 똑바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와우,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슬라이스를 이렇게 길게 떠주세요. 길게.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13mm로 네,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 자, 여기서 네, 글러브 뚜껑이 어디 있나요? 45도 각도에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뿌리를 살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일까요? 이 부분일까요? 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글러브 뚜껑으로 해주시면 네, 덮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더 확실하게 뿌리가 삽니다. 자, 이 상태에서 1차에서 하시고 2차에서 다시 17mm로 자,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글러브 뚜껑을 45도 각도에서 뜸을 한번 줘보세요. 자, 이 90도에서 뜸 들이는 거와 45도 각도에서 뜸 들이는 거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 한번 피카에서 알려드리는 이런 테크닉도 한번 해보세요. 자, 굉장히 많이 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